광주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장 주변은 행사장에 들어가려는 황 대표 일행과 이를 막으려는 시민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황 대표는 5.18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5.18 묘지에 황교안 대표의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는 진보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송정역을 통해 광주에 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황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대형 버스로 기념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시민들은 황 대표를 막아섰습니다. 망원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한 강렬한 항의가 이어졌고 황 대표는 묘지 입구인 민주의 문에서 기념식장까지 불과 100m를 이동하는데 3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시종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황 대표는 이물리한 행진곡 재창순서가 오자 3년 전 국무총리로 참석했을 때와는 달리 팔까지 흔들며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기념식이 끝나자마자 황 대표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황 대표는 5.18 망원 의원 징계와 진상조사위원 추천,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대해 답해달라는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도망치듯 기념식을 빠져나갔습니다. 황 대표는 당 본부실이 올린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방문을 거부하고 항의한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광주의 상처가 치유되고 시민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광주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들끓는 광주 민심을 확인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저지른 5.18 만행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와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